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각입니다. 완전 각이 떨어졌죠? 자, 여기도 완전 각이잖아요, 그죠? 완전 각이잖아요. 지금 이제 살아날 공간이 없어요, 거의. 거의 각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완전 각이에요. 지금 이게 5m 정도에서 완전 각이 떨어지면요, 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뭐 당연히 각이에요. 이거는 뭐 각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두 장은 다 각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벌을 내고 말때 있잖아요. 그, 요, 첫 번째 장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거 영양제 주고 있는 거는 올트랍이에요. 요게 이제 필수 아미노산 성분인데 이게 저 산란 촉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서 지금 먹이는 거예요. 이제 나무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나무통인데 아까 그건 수십불통이었고 나무통이에요. 지금 현재는 압축이 좋아 보이죠? 압축이 좋아 보이는데 여름이라 그래요. 조금 더 압축이 더 좋아야 돼요. 여기 보면 이빈 공간에 벌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야 돼. 이거 지금 여기도 산란이 없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지금. 이건 빼야 돼요. 산란이 없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를 빼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란 능력이 되면 이거 산란했죠. 산란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거 산란 안한 거예요. 저는 더운 여름에 오히려 소비를 축소를 합니다. 압축을 더 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게 네 번째 장 보면 다 들어와 있잖아 산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압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증수를 언제 하느냐면 여기 이제 꿀 들어 박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꿀이 일로 올라와야 돼요. 일로 꿀이 올라오고 뒤에 덫집 달고 이 벌이 터져서 여기 넘칠 때쯤에 증수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한 20일 걸릴 겁니다. 이제 화분 올려주고 화분 많이 들어오는데도 올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합니다. 요거 이제 8월 6일 날 압축한 거예요. 8월 6일 날 압축하고 그때 먹이도 줬죠. 먹이도 줬는데 이제 오늘이 이제 결과를 보려래요. 결과 보고 오늘 먹이도 줄 거예요. 이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압축해 놓은 거, 4매로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이 뒤에 한번 벌이 넘치는 걸 보세요. 지금 벌이 상당히 많이 넘치고 있죠? 뒤에 이제 이렇게 많이 넘치고 있는데, 이 정도 상태에서 증소를 안 합니다. 이게 지금 증소할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뭉치는 거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를요. 화분도 지금 잘 먹었어요. 지금 요즘 이제 그 벼화분도 들어오고, 여기는 환삼 덩굴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이 이렇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근데 화분은 이제 보충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씩 넣어줍니다. 뭐 화분이 좀잘 들어온 지역에서는 화분 안 줘도 되는데 여기도 화분이 뭐 이렇게 잘안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보충 차원으로만 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덫집이 올라오죠. 이 덫집이 올라오는데 이 덫집에 꿀이 박히기 시작하면 밑에 산란을 많이 한 거예요. 여기 지금 덫집을 보았을 때 아직 꿀이 안 채이잖아요 지금. 여기 꿀이 안 채인다는 얘기는 안에 지금 식량을 밑에 거를 파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아직. 식량을 밑에 산란 공간이 부족해 갖고 식량을 파올리면 여기에 꿀이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꿀이 안 채이고 있잖아, 지금요. 꿀이 안 채이고 있다는 얘기. 이거는 왜 올린 거냐면 화분 때문에 올린 거예요. 화분이 있으니까 화분 때문에 공간 때문에 올린 거지. 꿀을 채우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그냥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빈 공간. 여기 왜냐면 먹이를 줬었거든요. 먹이 봉지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봉지 때문에 이 밀을 쌓아 올린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착봉이 상당히 좋아요. 지금 4매로 다 해놨는데, 여기 이제 격리판에도 이 정도 붙었어요. 격리판에도 붙었는데,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봉판이에요. 여기까지 다 봉판이죠. 4매가 지금 전체가 다 봉판이에요. 4매가 지금 봉판으로 딱 내려와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보면 여기까지 봉판이죠. 봐봐요. 여기 봉판이잖아요. 여기 봉판으로 보이죠? 예, 봉판이 여기까지 다찬 거예요. 한번 빼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까지 지금 봉판이 내려왔잖아요. 완전히 봉판이 됐죠? 자, 여기도 완전 봉판이잖아요. 완전 봉판이에요. 지금 이제 위에 꿀이 좀 있죠, 아직. 이 산란 공간이 부족해지면 위에도 이제 산란을 다 합니다. 위에다가 이제 밀을 쌓아 올리고. 이제 지금은 아직 증소 시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됐어도.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봉판이죠. 봉판이고 위에까지 지금 먹이가 다 있죠. 여기는 지금 먹이가 이렇게 꽉차 있잖아요. 먹이 꽉차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꿀이 들어오는 현상도 있어요. 약간 꿀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약간 이제 먹이 이렇게 차 있는데 이 먹이들을 이 우로 빼올려야 됩니다. 이 여기 밀을 만들어 갖고 밀을 형성해서 이 먹이를 우로 빼올리면서 산란의 역할 들어가 줘야지만 이 저기 증소를 할 때가 다가오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봉판이 꽉 찼어도 증소를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아직 지금 왕욕 있죠. 왕욕 산란하고 있죠. 왕욕에서 지금 산란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왕이 다니고 산란하고 있죠. 이제 아직까지는 지금 착봉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지금 착봉이 지금 더 좋아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날씨가 추워질 거기 때문에 착봉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증소를 안 합니다. 이건 원래 다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건데 예, 이제 이거 첫 통이니까 한번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 벌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보통 벌이죠. 요 정도면 뭐 보통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엿거지도 봉판이죠. 전부 봉판이에요. 예, 지금 착봉 상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봉판이 많은 거에 비해서 여기도 보면 지금 새 알을 많이 낳았어요. 이제 이 알을 낳아서 키우고 있죠. 아직 여기 산란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먹이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산란을 이제 할 수 있게끔 공간을 주는 거죠. 요 맨 가양의장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산란을 이제 산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쪽에까지 산란 다 했어요. 공간이 좀 약간 띄어놨는데 약간 붙여놔갖고 산란을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산란을 다 했어요. 지금 새알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기. 자, 뭐 이쪽 가양에도 보면 여기도 보면 이쪽 밑에 보면 여기 보면 산란 새알 키우고 있죠. 봐봐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이런 데 다 새알이잖아요. 다. 알 키우고 있잖아요. 하얗게 크고 있잖아요. 다 이 알이 크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도 알이 크고 있죠. 맨 가양에 화분이 채이는 것은 여기는 화분이 지금 안 채이고 있잖아요. 화분이 많이 채인다는 얘기는 소비가 남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아서 화분을 채우는 거지 얘들이 화분을 저장해서 채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저장되는 화분은 실상 많지 않아요. 여기에 저장되는 화분은 그거 떡으로 만든다면 이 소비로 하나가 저장된다 해도 떡으로 만들면 한 주먹밖에 안 돼요. 그 정도 양이 얘들한테 먹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부족하게 해서 산란을 유도해야 돼요. 지금 산란을 지금 이쪽에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맹가약장인데도 이 장은 산란이 좀 없는 편인데 여기 공간을 너무 붙여갖고서 여기가 좀 붙으면 산란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끼워놓을 겁니다. 이동철을 여기다 끼워주면 여기 공간이 생겨요. 이동철이 여기를 받쳐줘야지만 여기도 산란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벌은요. 요거 하나, 둘, 세 개가 산란을 다 했어요. 거의 각으로 떨어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로 산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근데 여기 왕이 여기서 산란하고 있다고 이걸 일로 옮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일로 왕이 금방 건너가야 장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면 여기서 산란 다 하고 여기서 산란할 때가 있으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두면 이제 일로 넘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급하다고 중소한다고 해서 벌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보시면 알지만 여기 왕이 여기 있는데 다 각이잖아요. 각인데도 지금 산란할 공간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산란하기 위해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거기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도 왜 여기 와 있냐면 여기도 산란하겠다는 얘기예요. 지 스스로 산란하게끔 둬야 돼요. 지금 이제부터는 날씨가 시원해지거든요. 저녁으로는 시원해지고 이제 산란을 많이 할 거예요. 9월 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란을 좀 제대로 받으려면 이렇게 압축을 해놔야 돼요. 압축을 해놔야지 산란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압축 안 하면 산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듭니다. 지금 압축을 하게 되면 산란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거죠. 지금부터 뭐 한 장이나 두 장만 산란 더 받으면 돼요. 두 장만 산란 받아도 충분하죠. 요런 건 좀 약하지만 그래도 요거 3회만 전부 봉판으로 나간다면 여기서 뭐 한 1, 2회만 더 산란을 받는다면 상당히 괜찮은 벌이 되는 거죠. 화분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분을 보충해 줄 거예요. 지금 환삼동 굴로 들어오고 지금 벽꽃도 폈는데 그래도 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해줄 거예요. 예, 봉지로 양식을 주는 거는 영양제를 탔기 때문에 그 영양제를 이제 제대로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지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 봉지씩만 주면 충분해요. 그 면역 증강제 울트라비하고요. 요거는 이제 기능보를 줄이기 위한 영양제 꿀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응애가라고 요거는 이제 그 진드기 억제제죠. 요걸 이제 같이 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먹이는 겁니다. 8월 18일 날 요것도 이제 압축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많이 뛰지 않고 겉에 것만 띄워볼게요. 요건 강분이니까 어떻게 살라 했는지 여기 지금
벌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 많이 있는데, 이게 벌이 남아서 있는 게 아니라 더워서 있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다섯 번째 장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완전 각입니다. 완전 각이 떨어졌죠? 자, 여기도 완전 각이잖아요, 그죠? 완전 각이잖아요. 지금 이제 살아날 공간이 없어요, 거의. 거의 각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완전 각이에요. 지금 이게 5m 정도에서 완전 각이 떨어지면요, 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가벼운데요. 뭐 터졌단 얘기죠. 요것도 이제, 아, 봉판이 터지고, 각봉판이 터지고서 산란했네요. 여기 보게 되면, 산란했잖아요. 근데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크고 있죠? 크고 있잖아요, 지금. 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고 있는 거고, 이것도 각이었었는데, 터진 거예요. 제살란이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왕이 여기 있네요. 왕이 여기 있죠? 왕이 산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살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볼 필요가 없죠. 여기서부터는 각봉판일 것 같아요. 각이잖아요. 그죠? 각공판이잖아요. 그죠? 다 각공판이 돼 있죠? 야, 여기도 이제, 여기도 지금, 이 밑에는 이제 산란이 돼 있고, 좀 아주 착봉이 좋은 편입니다. 여기도 이제 마저 이제 산란을 다 했어요. 이쪽에, 요 밑에도 산란을 다 한 거예요. 이 산란이 지금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산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는 뭐 당연히 각이에요. 이거는 뭐 각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두 장은 다 각이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벌을 내고 말 때 있잖아요. 그, 여, 첫 번째 장만 보면 되는 겁니다. 왕의 유무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 첫 번째 장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사양기만 떼어보면 돼요, 이렇게. 사양기만 떼어보고 여기서 그냥 쳐다보면 돼요. 여기에 산란이 잘 돼 있는지, 산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정수할 때가 됐는지는,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덧집을 쌓아올리면, 덧집을 쌓아올려서 꿀을 빼올리면, 이런 건 덧집, 쌓아올린 거지만 이건 왜냐 화분 때문에 쌓아올린 거예요. 화분 공간이 있어서 쌓아올린 거지 이게 지금 덧집이 산란 공간이 부족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덧집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화분 때문에 올린 거예요. 화분. 여기 덧집을 만졌을 때 꿀이 묻어야 돼요. 이 꿀이 묻으면 지금 증소 벌이 이제 산란 공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근데 꿀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이거 그냥 화분 때문에 올린 거예요. 요거는 이제 화분을 많이 안 줘요. 요거는 벌이 강하기 때문에. 요즘 이제 벼 화분하고 지금 환삼 덩굴 화분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줘도 돼요. 이거는 벌이 좋기 때문에 요 정도만 줍니다. 요 정도만 주고 요새는 영양 공급도 상당히 중요합니다.